제가 작자 미상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들판에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 소년이 연을 날리는 걸 보니까 이 소년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이 궁금하셔서 이 아이에게, 아니 보지 못하는데 이 연을 날리는 것이, 연을 보지 못하는데 이 날리는 것이 재밌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실에 연이 날아다니는 것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재밌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년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할지라도 소년이 주를 통해 연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어디에서 볼 수, 우리의 눈으로 볼 순 없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줄과 성령의 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과 성령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잘 견고케 해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원한 문제, 그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로 시편에서는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는 모세의 기도이자 모세의 믿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시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용서와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 즉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는 성막 회중 예배 때나 아니면 가정 예배 그 기도문으로 사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크리스천이 돼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알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100%는 안 돼요? 그러면 80%는 되십니까? 80도 안 돼요? 좀 더 내려갈까요? 70%? 아, 아멘 하셨으면 제가 그 다음 할 말하면 되게 힘들 텐데.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을 100%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 71편 기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믿음의 사로 세우는 사람들은 모두 유사한 믿음을, 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당신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름 말씀하지 마세요. 이름은 그거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내가 가진 그 이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물론 그 이름을 주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주었지만 그 당사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이의 이름에게 믿음이란 이름을 주었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이름이 중요하겠으나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믿음이란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름도 있고 가족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라고 살아가는지 혼란에 빠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100%의 신뢰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에 확신 없이 또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그 목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진짜 신분이 드러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 모든 답들을,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을 성경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2020년에도 성경 통독을 꼭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의 진리 된 말씀이 내 손 안에 있고 내 집에 있는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질 않아요. 그냥 방치해놔요. 그리고 저기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 주신 편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아신다라면 그분들의 마음이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거를 기도에 많이 적용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두드릴 때 그것이 구할 때 구해지는 것이고, 찾을 때 찾아지는 것이고, 두들길 때 열리는 것이고, 말씀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제적인 진짜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그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신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기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시간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천년도 하루같이 짧디 짧은 순간인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분의 영원한 시간과 그 섭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3절부터 4절의 말씀 좀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요, 인간, 우리는, 나는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이 끝이 나고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밤의 한순간처럼 어제 같은 시간 가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100년, 80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침에 돋는 풀이 그냥 폈다가 사라지고 밟히는 존재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 하루 살다가 죽는 그 벌레,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를 귀하게 여기나요? 하루살이 막 케어하십니까? 얘가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가 좀 케어해 줘야겠다. 우린 관심도 두지 않고 귀찮아하죠. 근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이 하루살이도 못해요. 그저 풀과 같은 존재, 하루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관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주님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께서 주의 목전에 주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로 아도나이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종에게 거룩하신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대로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삶 속에 포함된 모세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나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처란 말을 피난처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원문의 이 거처란 말은요, 동물들이 자기의 피할 곳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하려고 찾는 그런 동굴이에요. 즉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고통이 생길 때 찾아가는 그 동굴, 피난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모세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걸 알려면 우리 성경을 좀 펴봐야 돼요. 시편 90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90편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자, 하나님 앞에 모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기회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가운데 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을 살 때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을 말미암아 그 의가, 그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이게 귀중한 말이에요. Man of God, Man of Woman.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분명히 우리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는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방식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인류의 역사에 기여한 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그 가족의 구성요소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말씀하시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 그 자랑은 해도 해도 모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부심과 그 자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영광드리고 감사드리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가 살아본 거예요. 80년 인생을 살아보고 본인이 경험한 거. 너무나도 그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오래된 인생을 살면 오래 장수하면 축복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인생은 고통과 슬픔이 되어지고 덧없이 지나가는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짧은 인생이 100세를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민족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고 율법을 아무리 정확하게 지키는 노력을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행위로 그치거나 불순종으로 나아올 때가 많은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 죄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구약대나 신약대나 지금이나 다 동일합니다. 바울이 이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하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심판의 날에 사람이 그 인생에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전적으로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철저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도요 20장 12절의 말씀에서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진 모든 선악이 그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용서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내 인생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방법과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사람들이 처했던 그 영적인 문제의 그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만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지혜만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인생, 인간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목적, 그 목적에 따라 산 사람들은 모두 긍휼과 은혜를 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모든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하나님에게 그 긍휼을 구했고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후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의 영광 대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죠. 그러나 그 악한 행실로 원수된 그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를 포함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무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굴레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고 책망 없고 흠 없는 자로 만드시고 그분의 중, 그분의 종, 그분의 일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목적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작은 도시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하여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든 2000년 뒤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 오직 선을 행함, 나눔으로 삶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입술의 열매를 가지며 선함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준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찬미의 제사,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 왕같은 제사인 걸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 즉 예배의 자리,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와 공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100% 거룩하게 흠없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의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체릴질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